120석 중에서 절반 이상 70석을 한다. 그러면 70에다가 100을 더하면 그럼 170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미 총선에서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초선 때 노원에서 무소속으로 그때도 몇 퍼센트 이겼더라? 그러다가 그때 난 40% 이겼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재선할 때 그때도 사실은 제가 그때부터 문재인하고 싸웠습니다. 2016년부터 저는 국민의당을 만들었지만 주적은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조하면서 그때부터 7년 동안 우리 당과 함께 계속 문재인과 싸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도 이기고 그때도 38석 정당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 규모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당을 혼자서 7년 전에 만들었으니까 저는 이미 총선도 경험해봤고 어떻게 하면 이기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이번에 정말 저 민주당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 꼭 성공하게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안철수 의원님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성적인 당직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이고요. 시간 벌써 3시 30분이 지나고 있는데 뒤 순서 간략하게만 소개를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광진을에서 또 오신 당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김진수 위원장님 말씀 기다리고 계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 오시기 전에